이데일리 이정훈 국장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에 예. 잘 지냈습니다. 나오시기 전에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어서 예.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예, 뭐 당초 시장 컨센서스가 4.7% 네. 전년 동월 대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5.0까지는 생각하지는 못했고 4.7보다는 조금 더 서프라이즈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있다. 생각을 예. 했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네요. 5자를 보리라고는 생각 못했었는데 예. 전월 대비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예상보다 예. 5월 물가가 예. 그냥 뭐 높을 거 각오했으니까 조금 더 높은 거 뭐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일까요, 시장이? 예, 뭐 그래도 되고요. 또 기왕에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반기 되면 좀 예. 기저 효과가 나타나면서 조금 그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뭐 그냥 얻어맞을 때 예. 큰 펀치를 맞고 하반기에 좀 안정되는 쪽으로 나타나면 오도 봤는데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장도 그렇게 당장 반응하는 것 같아요. 뭐 선물도 특별하게 또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계속 이제 추측을 하고 예측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미국 국채 10년물인가요? 예. 10년물 금리는 슬슬 떨어져요.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이제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그렇죠.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드리면 수수께끼라는 이제 단어를 제가 썼는데요. 이 코넌드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2003년 4년에 네. 그 벤 버냉키가 연준 의장을 할 당시에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데 장기 금리인 10년물 금리는 떨어지고. 거의 올라가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고 대체 왜 이러는가 사실 그 궁금증을 이 언론에 대고 예. 코넌드럼이라는 용어로 사실은 썼는데요. 지금은 그 당시랑은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많이 돈을 풀었던 부양 기조를 조금씩 줄이는 예. 그런 신호를 계속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가 아래로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차트 한번 보시면 꼭지점이 지난 4월이었습니다. 4월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1.7%를 넘어섰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5%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뭐 장중 상황은 제가 지금 못 보고 들어왔는데요. 예. 뭐 장중 한때 뭐 1.4%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면 뭐 엊그제가 이제 1.50%였으니까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국채 시장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왜 이럴까? 이런 궁금증이 사실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예. 거고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풀어보고 그래서 앞으로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그에 따라서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어요. 이 수수께끼도 푸셨습니까? 왜 그러는지? 풀지는 못했고요, 정확하게. 예, 제가 이걸 풀면 뭐 굳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도 풀어도 이 자리에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수수께끼를 같이 한번 예, 좀 얘기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수급적 요인보다는 좀 심리적 요인이 강한 것 같다. 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아까 좀 조금 전에 이제 모두에 시작했던 네. 소비자 물가지수 5.0% 지금 실제 이제 시장은 그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지수, 그러니까 고용지표라든지 사실 지난 4월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뭐 100만 명 네. 그 비농업 신규 취업자 100만 명 증가를 예상했다가 굉장히 실망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뭐 고용 지표건 제조업 지표건 물가 지표건 간에 한번 깜짝 놀랄 준비는 언제든 돼 있는데 실제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 생각하지 않고 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를 굉장히 심리적으로 실망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실망감이 시장 금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회복 속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예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4월 신규 취업자 수 미국의 신규 취업자 수가 그 전체적으로 미국이 그동안 이제 장기 성장 국면에서 보면 예. 월간으로 한 20만 명 넘어서면 굉장히 좀 호황기의 그 신규 취업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여전히 뭐 40만 명대고 지금 5월 이제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뭐 60, 70만 명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굉장히 안 좋다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조금 어폐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고용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한 5% 4.8%
4%대 후반 이 정도 사실은 시장이 별로 놀라지 않는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채 금리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이고요. 수급보다 심리적 요인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외국계 중앙은행이죠. 주로 중앙은행인데 외국계는 미국 국채를 계속 사고는 있습니다. 뭐 지금 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연준이 매달 1200억 달러 정도씩 MBS와 국채를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늘리지는 않지만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전체 국채 시장에서 외국계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차트에서 보듯이 비중은 조금씩 있고.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물량과 거의 지금 맞닿았죠. 그래서 조금만 더 그러니까 외국계는 조금 더디게 사고 연준이 계속 지금 페이스로 산다면 이제 연준과 외국계 보유 비중이 역전될 가능성이 지금 네. 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외국계가 집중적으로 미 국채를 사서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연준도 계속 이제 지금 작년 말부터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계속 정체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 내려간다. 그래서 연준이나 외국계 중앙은행이 국채 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 요인보다는 그런 심리적 요인, 그러니까 경기 지표를 바라보는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요인이 금리를 끌어내리는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여주신 그래프에서는 연준이 열심히 사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이 열심히 사고 있다라기보다는 연준은 그냥 늘 같은 페이스로 1200억 달러를 계속 사고 있는 거고요. 예. 외국계는 그에 비해서 뭐 일본 중앙은행이나 몇 군데는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가 있는 몇몇 외국계 중앙은행들은 좀 열심히 사는 편입니다. 미국채를. 다만 그 외에 이제 신흥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은 미국채를 생각보다는 좀 그 예전보다는 굉장히 약한 속도, 더딘 속도로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과 외국계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 시장에서 전체 보유 비중이 역전될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죠. 계속 연준이 사고 있군요. 예.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고용 지표라든지 이 물가 지표를 지금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시장은 좀 실망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 이 지표를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뭐 저의 해석의 영역을 조금 가미해서 예. 같이 좀 다시 한번 해보시죠. 리뷰해보는 예. 그런 네. 또 재밌겠네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제 물가 지표가 나왔고요. 소비자 네. 물가 지표 5월치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차트는 이제 5월 건 아직 반영이 안 됐고 4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세부 항목들을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4월 지난 4월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온 이후에 시장은 굉장히 일시적인 요인이다 라고 치부를 했죠. 예. 그래서 높이 올라간 4.2%나 되는 전년 동월 대비 4.2% 되는 물가 상승률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사실은 시장은 바라봤습니다. 연준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미국 재무부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이 항목을 뜯어보면 물론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맨 마지막 이제 파란색으로 좀 기둥이 높게 서 있는 부분이 중고차 시장의 중고차 가격이 이제 상승 부분이죠. 결국은 이 자동차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신차 출시가 더뎌지면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던 일시적 요인이 예. 좀 감안돼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교통 부분입니다. 운송 부분에 예. 뭐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갔죠. 이거는 뭐 유가가 상승했다든지 물류 비용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어떤 운송 부분의 가격 상승 부분이었고요. 예. 근데 이제 맨 위에 이제 하늘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쉘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렌트비죠. 그러니까 집세. 임대료, 예. 네. 집세 임대료? 비중입니다. 예. 생각보다 집세 비중도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집세 비중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함께 가는 약간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을 굉장히 일시적으로 그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아직까지 좀 퀘스천 마크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제 5월 지표를 한번 뜯어봐야 봐야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예상보다 예, 예. 좀 더 이해가 좀 더 그 수월할 수 있겠고요.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렌트카 혹은 중고차 집세 또 전년 동기 대비니까 아닐까요? 나아졌을까요? 그렇죠. 주로 항목들이 주로 이런 항목들이 또. 올랐죠. 예. 예.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예.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용 지표에 관한 얘기인데요. 역시 이제 그 지금 하늘색으로 나타낸 부분들은 잡 오프닝이라고 지금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얼마나 하는지 채용 공고를 내는 그 숫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구인 건수입니다. 구인 건수를 나타낸 거고요.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거는 이제 위에 표 보면 리버스트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축을 거꾸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늘어나고 계속 있군요. 늘어나고 가파르게 네.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짙은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언더 식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네. 본인이 더 나은 직장을 원하는데 좀 비자발적으로 조금 그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한 직장을 다니는 그런 어떤 그 부분도 일종의 실업자로 분류해서 광의의 실업률 개념이거든요. 이 언더 식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고용 지표를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네. 언더 원부터 언더 식스 이렇게까지 네. 이제 세분화하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고용 지표는 그 언더 U3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언더 3이라는 예, 예. 그 실업률 지표가 좀 다른 대표적인 실업률 예. 지표고요. 언더 6는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취업자와 관계되는 그래서 본인이 안정된 직장, 지금 현재 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 그 직장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네. 언제든 지금 직장을 버리고 다른 잡을 구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는 기존에 정규직으로 있었다가 경기적인 상황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간 사람들도 잠재적인 실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광의의 실업률로 지금 포함시킨 겁니다. 나 당장 회사 그만둘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라고 예. 응답하면 지금 이제 일자리가 없는 사람 플러스 일자리 잠재적으로 있는데. 언제든 일자리를 자기 지금 일자리를 포기할 만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시킨 그렇죠. 넓은 의미에 예. 그래서 이 두 개 차트가 보면 사실 2010년 12년까지만 해도 거의 붙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갭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에서는 사람을 막 뽑으려고 하는데 네. 실제 거기에 그 응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좀 더 빠르게 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지난번 4월 또 이제 앞으로 나올 5월 고용 지표 자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하지 못하다는 이유는 기업은 뽑으려고 하는데 실제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임금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기업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임금 상승률이 더 상승폭이 커진다면 기본적으로 물가는 더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그래프가 알려주는 바는 메시지가 두 개 같은데 예, 예. 기업들은 사람 못 구하고 있다. 예, 예. 그 대신 근로자들은 일자리 못 찾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슬랙이 있다는 건. 노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미스매치의 예. 의미인데.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특히 이제 이 슬랙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휴 노동 인력인데요. 네. 기존에 경기가 괜찮았을 때 그 일을 하던 사람들 중에 지금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고용이 이만큼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유휴 노동 인력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코로나 19 이후에 예. 이 슬랙 유휴 노동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 그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잃었던 사람들이 그냥 이참에 그냥 은퇴하자.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일찍 은퇴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죠. 예, 예. 이분들은 아예 취업 시장에서 지금 이제 벗어나 있는. 그래서 이전보다도 노동 가능 인구가 많이 좀 줄어든 영향이 첫 번째가 있고요. 네, 예. 두 번째 부분들은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 실제 그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서 네. 예, 그냥 이제 그 자기가 차선으로 원하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추가 실업급여가 이제 미국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일종의 이제 보너스 개념이죠. 기존에 받던 실업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비정규직에서 적당히 일해서 적은 임금 받을 바에야 그냥 실업급여를 받자. 예. 그래서 아예 이제 좀 쉬면서 편하게 쉬면서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숫자가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9월쯤 되면 지방 미국 그 연방 주정부들이 그런 재정 지원 부분을 다 회수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일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네, 없겠고요. 예. 또 하나 요인들은 자동차 반도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자동차 완성차 업체나 이런 부분이 공장 문을 닫다 보니까 돌아가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일꾼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 요인 때문에 그 경기가 제일 좋을 때에 비해서 지금 고용이 많이 살아났지만 여전히 부족하죠. 앞으로 더 예. 좋아져야 되는 여지가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올라갈 없다. 것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 차트에서 인플레이션 그 세분화한 내용을 보면 네. 아직까지 일시적 요인이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런 이유 하에서 계속 지금과 같은 구인과 구직이 미스매칭되는 상황이 좀 더 장기화된다면 기본적으로 임금이 더 올라가서 인플레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네. 이제 부담감이 하나 있다. 그래서 질문드린 이유가 네. 이 슬랙이라고 하는 건 네. 내가 원하는 일자리 못 갖고 있어 네.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기업도 직원을 못 뽑고 있지만 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임금을 올릴 텐데 네. 구직자도 직장을 못 잡고 있으면 이거는 임금이 올릴 건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직장을 일자리가 필요로 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 예. 알겠어요. 그러니 의외로 사람들의 일자리 전체 숫자는 줄어들어 있는데 저 일자리 좀 갖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은 의외로 눈에 안 띄는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니까 예.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인건비발 인플레이션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다 이건.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실제 이제 지금 요 보면 필라델피아 연방 준비은행에서 설문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7월부터 지금 4월까지 숫자를 나타낸 건데요. 위에 네.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코로나가 끝나도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20년 7월만 해도 19% 정도 됐던 인구가 지금 30% 가까이 늘어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예전 가졌던 뭐 조금 좋지 않았던 직장으로 다시 예. 돌아가고 싶지 않고 더 좋은 직장을 찾을 거야. 지금 당장 일자리 오. 구직을 하지 않더라도 네. 나중에 찾을 거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늘어나고 있네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다니던 직장도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잡을 찾아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지금 당장 이분들이 고용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아 예. 뭔가 이번 기회에 일자리 제대로 한번 골라볼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구직과 구인 간의 미스매칭이 좀 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사실 있는 거고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요? 좋은 일자리 오프닝들이 많아져서 눈에 띄는 게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이 사업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죠. 산업의 네. 판도가 많이 예. 비대면 뭐 산업들이 굉장히 번성했고 예. 그러다 보니 이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 어떤 업종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나은 조합을 구하기 위한 구직 활동에 나설 가능성이 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본인들의 업종 자체를 전환해보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거고요. 예. 예, 또 하나는 그 코로나에 뭐 수혜를 보는 업종에 있는 분들도 좀 더 나은 조합을 찾기 위한 어떤 구직 활동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 구직과 구인 간의 미스매칭이 생각보다는 좀 장기화되고 있다. 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9월이 돼서 추가적인 실업급여가 좀 사라진다면 그냥 노는 게 차라리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일자리 돌아오겠죠. 돌아가겠죠. 예.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좀 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 주변을 배회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네. 거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임금 상승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 전체의 컨센서스라기보다는 예. 일부 이제 전문가들이나 연준 내에서 우려하는 포인트다라는 거죠. 일시적이라고는 하나 일시적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이런 요인 때문일 것이다. 그렇죠. 예. 여전히 지금 뭐 어쨌든 연준이나 재무부 말을 믿어야 되겠죠.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얘기는 예.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그 구조적인 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가기 전에는 늘 당국자들은 인플레이션 항상 일시적이라고 얘기해 왔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얘기를 100% 믿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를 달고 갈 필요도 있겠네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게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첫 번째 올 1분기까지만 해도 원자재나 농산품 가격 뭐 이런 이제 그 가격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내에서 약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커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따라 올라가고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상황은 그 뉴트럴이라고 돼 있는 중립지대에 와 있죠. 왜냐하면 생각보다는 이제 약간 기저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당국에서는 계속 일시적일 거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관망 심리가 이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국면이고요. 그래서 예. 저는 이런 심리적 요인이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고 끌어내리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그 이후에 인플레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두 가지 가능성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랫부분은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약간 둔화되는 국면이 나타나면 야 그것 봐 일시적인 게 맞았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 금리는 더 내려갈 수 있죠. 네. 다만 그 반대 상황이 될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 렌트비라든지 또는 그 임금 상승이 부추기는 전체적인 어떤 제품 가격 상승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수요 부분에서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이거 생각보다 그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틀렸네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지금보다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플레와 기대 인플레와 금리가 동시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보다 하방보다는 상방 쪽으로 조금 리스크를 열어두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들도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타내는 시장 체력이라면 적어도 10년물 금리가 한 2.0% 근처까지는 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금리는 생각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좀 과도하게 눌려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금리가 그럼 3%까지 갈 것인가 2.5%까지 갈 것인가 2%에서 멈출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 네.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인플레 장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국채 시장의 예. 참가자들 중에 일부 또는 가격을 주도하는 세력은 뭔가 심리적인 착각을 좀 하면서 금리를 떨구고 있다. 그러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착각이라기보다는 당연히 지금 이제 지표가 보여주는 네. 그런 어떤 숫자에 대해서 그 심리적인 어떤 관망 심리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서프라이즈를 각오하고 있는데 지표는 그 서프라이즈는 좀 못 미치는 그림을 네.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일단은 좀 믿어보자. 방향을 잡지 쪽으로. 말자라는 중립적인 그렇습니다.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그 부분이 시장 금리를 누르고 있으니 이 부분이 조만간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드러날 텐데 아래쪽보다는 위쪽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그거는 이 국장님 개인 생각도 살짝 좀 들었게 그쪽 개인도 그렇게 좀 기울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고용 시장에서의 흐름, 전체적인 임금 상승 흐름 또는 일시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부분이 아니고 조금 네. 더 구조적인 물가 상승 부분들도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때 조금 더 위쪽으로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네. 얘기를 하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이제 부추기는 부분이 바로 테이퍼링이죠. 그래서 네. 이제 테이퍼링 얘기까지 오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렸는데 예. 이런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녹색으로 나타난 부분들은 단기 국채 발행 순발행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쨌든 최근 들어서 국채 발행량을 조금 조절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국채 발행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네. 다만 또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장기물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고요. 단기물은 전체적으로 발행 순발행량이 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녹색으로 나타낸 부분이고요. 또 파란색 부분들은 흔히 이제 우리가 그 미국 재무부의 그 호주머니라고 얘기하는 네. 비상금 계좌라고 얘기하는 TGA 계좌입니다. TGA 계좌에서 현금을 조금씩 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7월이 되면 그 연준의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의 부채 한도 상한 2년간 유예했던 부분, 트럼프 예. 때 유예했던 예. 부분들이 종료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그 부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부채 한도를 또 다시 이제 높여야 되는 상황이 네. 벌어지는데요. 그때까지 미국 재무부가 국채 적자 국채를 더 찍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본인들이 비상금 계좌를 갖고 있던 TGA 계좌에서 현금을 좀 풀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에 예. 필요한 부분들을 그 돈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계속 재무부가 돈을 풀고 국채 단기 국채 발행량은 늘어나지 않고 연준은 계속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현금이 굉장히 많이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유동성을 많이 쥐고 있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 현금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네. 미국 연준에 지금 현금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붉은색으로 나타낸 세로축으로 나타낸 부분이 SLR 만기 이후입니다. SLR은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규제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죠. 네. 뭐냐면 미국 그 은행들의 미국 은행들의 그 전체 그 총 자산 중에서 일정 부분 3%.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행은 3%. 사이즈가 큰 은행은 5%를 자기 자본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국채를 매입해줄 세력들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에 규제를 좀 풀어줬죠. 국채 매입하는 건 우리 그렇죠. 위험자산으로 국채 매입하고 안 쓴다. 지급 준비금은 이 총 그 자산에서 에셋. 빼줬죠. 예.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지난 4월에 만료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만료하고 나면 시장에서 충격이 굉장히 클 거야 했는데 시장 충격은 크지 않았고요. 이 만료 이후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 지급 준비금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니까 은행들은 가지고 있는 돈을 네. 지급 준비금으로 쌓아야 되는데 이 지급 준비금이 규제에 묶이다 보니까 지급 준비금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시행하고 있는 역내포 그러니까 RRP라고 하는 이 역내포에 돈을 맡기고 있는 거죠. 이 역내포 개념은 뒤에서 약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은행들에게 팔고 네. 야 니네들 감당 안 되는 돈 우리한테 맡겨 네. 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연준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동성 예. 축소를 위한 그 공개시장 조작 정책입니다. 그래서 역내포를 연준이 시행할 때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거기 호응해서 자기들이 감당 못하는 현금들을 지급준비금들을 연준에 지금 맡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규모가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예. 그래서 은행들이 너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현금이 많다 보니 연준에 돈을 맡기고 있고요. 연준이나 미국 정부는 돈 줄일 생각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고 예. 그래서 뭔가 테이퍼링 쪽으로 시장 내에서 흐름은 지금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을 이제 다음에 한번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현금을 주체 못하는 금융회사들. 그래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쭉 보면 20년까지 봐도 전체적으로 역내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러다가 거의 이제 미미한 수준에 있다가 2020년 4월 그 SLR 규제를 그 종료한 규제 완화를 종료한 이후부터 예. 가파르게 지금 늘어나서 역대 최대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나 있는데요. 이건 은행들이 현금이 너무 많아서 예. 연준에게 제발 우리 현금 좀 가져가다오 하면서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런 흐름은 연준의 의도인가요? 그렇죠. 예, 연준 입장에서는 현금이 너무 넘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흡수해줘야 되는. 예. 현금이 넘치고 있는 상황을 만든 것도 연준의 의도입니까? 그게 궁금해. 지금 테이퍼링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예, 예. 이렇게 넘치는 거는 슬슬 좀 줄이고 싶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동안의 흐름이 사실은 이랬다는 거고요.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와 연준은 계속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 알겠어요. 예.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SLR 규제 완화를 종료하면서 그 은행들은 지급 준비금을 줄여야 되는 네. 그 니즈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돈을 계속 연준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준은 결국 뭐 시장 전망은 지금 6월 FOMC 때 네. 연준이 이 그 역내포 그 한도를 전체적으로 늘려서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역내포를 받거나 네. 아니면 그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연준이 지급하는 이자를 올려서 더 많은 자금을 흡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시장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걸 그 어느 정도 미봉책으로 시행을 하다가 감당이 안 될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결국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연준이 직접 본인들이 풀고 있는 돈을 이제 줄이는 방법 이외에는 네. 지금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테이퍼링이 나타난다면 또다시 시장 금리는 조금 위로 뛸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한 겁니다. 이 역내포는 무제한 계속 더 받아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죠. 예. 역내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규모를 받다 보면 왜냐하면 적정한 지급 준비금이 얼마인지 네. 그 누구도 산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 돈줄을 죄다 보면 갑자기 시장은 그 돈 현금 흐름이 말려버리면 이 표현 자체가 좀 그렇죠, 이상한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2019년만 봐도 미국 은행들이 갑자기 부가세 납부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현금이 굉장히 갑자기 쪼들리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연준은 그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가 예. 갑자기 2019년 말에 기준금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때가 바로 레포 시장에서 은행들이 돈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니까 갑자기 기준금리를 내려버렸던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가파르게 땡길 경우에는 사고 난다. 예, 사고가 예. 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보완책을 지금 이후에 설명드릴 보완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연준 입장에서도 서서히 돈줄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또 부담이 생기는 부분은 자산 버블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지금 한 지난주였나요? 집값 상승이 좀 우려된다라는 얘기들을 직접 코멘트 브리핑 때 했거든요. 물론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미국 부동산 시장은 버블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행 지표, 뭐 신규 주택 착공이라든지 주택 허가 건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여전히 2007-8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예. 또 기존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매물이 잘 안 나왔던 기존 주택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 버블을 말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지만 지금 뭐 주택 지표 자체가 뭐 15년 만에 최고 호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단기에 좀 오르다 보니까 예. 백악관에서 약간 지금 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옐런 재무장관 역시 최근 10년간 우리 너무 금리를 낮게 매기다 보니까 약간 이런 자산 버블이 생기지 않나라는 이제 우회적인 코멘트들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속 유동성을 풀면서 생기는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도 약간 예. 테이퍼링을 앞당기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뭐 비트코인 규제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도 자산 버블을 좀 규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좀 광의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차트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구글에서 집값 폭락, 하우징 크래시라는 단어를 얼마나 검색했는지 나타낸 트렌드 차트인데요. 예. 최근 들어서 집값 폭락을 검색하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야 이거 코로나 때문에 좀 올랐는데 야 이거 갑자기 집값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미국 일반인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당국에서 좀 구두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실제 이제 스폴링 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애드블론 띄우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국 연준이나 재무부에서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네. 자산 매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신호를 벌써 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거 대부분 투자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지난 5월에 발표된 4월 27일, 28일에 있었던 연준 FOMC 회의 의사록을 보면 몇몇 이제 FOMC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의사록에 적혀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할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예. 얘기를 했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논의해야 된다. 조만간 뭐 이런 이제 시그널을 준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난주 있었던 G7 주말에 있었던 G7 재무장관 회의 끝난 이후에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소 높아진 금리 환경은 미국 경제에 그리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뭐 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기준금리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옐런 자체가 뭐 연준 의장을 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만다 얘기는 재무장관이 해서도 안 되고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옐런도 나중에 이제 스스로 무마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이 금리는 장기 금리 얘기를 했을 것이다. 10년물 금리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도 경제에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 얘기는 예. 10년물 국채를 사는 자산 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여기서 줬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일정 부분은 아까 주택 버블 우려까지 해서 MBS는 먼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달 1200억 달러를 연준이 매입하는데 그중에 400억 달러가 MBS입니다. 예. MBS 시장 전체의 한 60%, 70%를 연준이 계속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 버블 우려를 감안해서라도 조금씩 줄여가지 않을까, 선제적으로 먼저 줄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건 이제 한 8월, 9월 이전이라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채 매입을 줄이는 건 뭐 많은 시장 참가자가 생각하듯이 뭐 8월이나 9월, 8월에 잭슨홀 미팺이라든지 9월에 뭐 FOMC 회의 때 시그널을 주고 한 뭐 10월이나 11월, 12월쯤에
본격적으로 자산 매입 규모를 국채 매입 규모를 줄여 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예. 일반적인 생각이고 저도 뭐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좀 구조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 그다음에 고용 시장이 주는 시그널 자체가 물가를 조금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이유 하나. 그다음에 테이퍼링이라는 그 정책적 움직임 자체가 시장 금리를 좀 위로 높일 수 있는 네. 요인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시장 금리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많이 받아서 위로 확 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이후에는 좀 완만하더라도. 왜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래서 그 뭐 워낙 이제 강펀치의 소유자였고 그래서 뭐 누구나 이제 링 오르기 전에는 다들 계획을 예, 그럴싸한 있지. 계획을 세우지만 한 방 맞고 나면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린다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누구든 지금은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나면 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라는 그럴싸한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고 그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시 준비는 하겠죠. 그래서 실제 테이퍼링 신호를 주고 시작을 한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장 참가자들도 다 적응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한 방을 막 나면 순간적으로는 좀 정신을 못 차릴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1.5%까지 내려가 있는 10년물 금리가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튼다면 단기에 좀 그 레벨업을 하고서 점프를 하고서 그다음부터는 좀 안정되게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국채 금리가 뛸 때 시장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연준은 아직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있고 예. 테이퍼링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는 이야기를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인데 이제 시장이 다들 고민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는 이유는 원래 연준은 저 말 저렇게 하다가도 어느 날 확 바꿔서 자 다음 달부터 테이퍼링인 거 아시죠? 뭐 이렇게 돌변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연준 의사록이나 한국은행 의사록 회의록이 공개될 때 네.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소수의견이 어떠냐라는 얘기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소수의견이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조금씩 그 숫자를 늘려가고 네. 결국은 이제 그 FOMC나 금통위 내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단계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중앙은행이 주는 시그널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데 네. 지금 이제 5월에 공개된 4월 FOMC 의사록 자체가 이미 몇몇의 FOMC 위원들이 테이퍼링 논의에 대한 적정성을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연준 자체는 이미 시그널을 줬다 주고 있다라고 맞는 거.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깜빡이를 켰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높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자체가 시장 플레이어들 자체가 현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이건 연준은 진짜 테이퍼링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이제 공감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연준이 생각했던 적정한 타임 스케줄보다 시장이 야 이제 좀 테이퍼링 해 라는 시장의 압박에 의해서 연준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하는 있고. 거죠. 예, 예. 파월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내년 2월입니다. 예. 내년 2월이면 이제 연임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아닌데. 예. 그거 자체도 지금 이제 그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내년 2월이 임기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그 거버넌스의 연속성을 생각하면 예. 올 여름 말쯤 되면 아마 연임 여부가 의사결정이 돼야 될 겁니다. 백악관에서. 예. 근데 이제 여전히 파월은 지금 그 민주당 내 의원들은 뭐 그 몇몇 이제 강성 의원들 기본적으로 파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공화당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카멜라 해리스 지금 부통령 같은 경우도 상원 의원일 당시에 야 파월 교체해야 돼. 올 초에 이제 대통령 취임할 때요.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파월은 공화당 사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이제 파월이 연준 이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오바마 때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파월은 공화당 사람이 아니고 출신 성모 자체는 민주당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네. 워낙 이제 PF 출신이기도 하고 또 파월이 가진 여러 가지 배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간 공화당 성향이라는 생각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상원 의원들 강성파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파월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이제 파월이 지금까지 해왔던 통화 정책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이 팬데믹 이후에 이 글로벌 시장을 안정시켰던 파월의 어떤 퍼포먼스를 감안할 때 명분상으로는 교체하기가 좀 수월치 않을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1월과 4월은 CNBC가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3월은 마켓워치가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모르겠다, 회색 모르겠다가 포함되어 있고요. CNBC는 yes, no로만 답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yes가 압도적이네요. 예, 파월이 재신임 될 거다라는 비율이 1월에 72.5%였는데 지금 3월에 76%까지 올라갔고요. 4월엔 네. 77%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월이 재신임을 받아서 연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시장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파월은 생각보다는 공격적으로 그 부양 기조를 걷어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중앙은행 사람들은 항상 자기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건 한국은행이건 의장이나 총재들은 자기가 임기 말에 내가 이 자산 버블을 만들었다라는 오명을 얻기 싫어서라도 네. 약간 좀 긴축적으로 하는데. 통화정책 방향을 틀고 이제 물러나곤 하거든요. 그런데 파월은 네. 더 갈 수 있으니 만약에 이제 연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지금 안 한다는 파월은 조금 더 정권에 협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본인이 퇴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뭐 부동산 버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자산 버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냥 뭐 공격적으로 확 그냥 테이퍼링도 하고 조금 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링을 조금 더 앞당겨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재신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은 조금 그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있고요. 이거는 테이퍼링 시점이 기대보다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요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 시점, 그러니까 시그널을 주고 실행하는 시점 얘기보다는 그 속도 면에서는 좀 더딜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네. 금리가 올라가서 그럼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것인가의 얘기들을 지금 이제 네. 다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파월의 어떤 재신임 가능성을 보면 시장은 생각보다는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013년도 벤 버냉키가 처음에 테이퍼링하고 기준금리 인상의 타임 스케줄을 공개했던 예. 테이퍼링 시작하지도 않는데 테이퍼링 언제 시작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미리 준 시점이었습니다. 2023년 5월이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시장금리가 위로 그냥 확 뛰어버렸죠. 신흥국 통화도 그렇고 신흥국 주식시장도 망가지면서 연준의 악몽이었죠. 예. 악몽과 같은 사건이었고요. 또 어떤 그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2020년 그 10월부터 해서 올 초까지 해서 시장 금리가 위로 또 확 올라갔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악몽에 대한 학습 효과를 감안해서라도 연준은 약간 그 스무스하게 이런 어떤 그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금리는 위로 올라가겠지만 또 단기적인 충격이 있겠지만 예. 그 이후에는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금리도 같이 오릅니까? 시장 금리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죠. 예. 전체적으로는 상승 압력을 받게 돼 있죠. 그렇겠죠. 예. 기준금리 안 건드리더라도. 예, 아직.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로는 뭐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스탠딩 레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연준은 두 가지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의사록 보면. 그래서 이 그 스탠딩 레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 말에 갑자기 레포 시장이 망가지면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아픔이 있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연준 내에서는 야 스탠딩 레포. 그러니까 레포와 리버스 레포, 역레포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차트를 한번 표로 한번 보시면 이 셀러가 은행이고요. 바이어가 네. 중앙은행 연준입니다. 그래서 이 레포 같은 경우는 시장에 기본적으로 그 자금을 공급해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시장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국채권을 연준이 사주죠. 그리고 일정 부분 이제 이후에는 이제 매매를 다시 반대로 언와인딩을 하는데요. 네.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예를 들면 국채 같은 걸 연준이 사주고 연준이 현금을 주죠. 그걸 담보로 네. 현금을 주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레포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수단이다. 그래서 일종의 뭐 담보 대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레포는 반대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스탠딩 레포, 스탠딩은 상시적으로 상설화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 스탠딩 레포를 도입한다는 말은 테이퍼링 이후에 시장이 충격받을 걸 대비해서 안전장치 하나를 만들어둔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필요할 경우 지난, 다시 부을 예, 수 있게. 지난 FOMC 예. 회의 의사록을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래서 많은
상당수 FOMC 위원들이 여기 동의했다라는 예.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2019년부터 이미 얘기됐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 다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역내포는 이제 유동성을 죄는 겁니다. 역내포는 계속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동성이 워낙 많아서 이런 경우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은행들한테 야 우리 채권 살래?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오퍼를 넣습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지급 준비금이 지금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 현금을 좀 연준이 가져가 하고 연준 채권을 사주고 돈을 연준에 주죠. 예, 그래서 연준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으로 이 역내포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내포와 레포 두 가지 수단을 동시에 쓰면서 시장 유동성을 죄다가 흐름에 따라서는 또 레포를 통해서 유동성을 다시 늘려주고 그래서 공개시장에서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해질 때 연준이 플렉서블하게 대응하면서 시장 불안을 조금 그 미묘하게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예. 그게 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는 예상을 투자의 시기에 반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까? 그렇죠. 단기적인 충격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 수단이 이후에는 있다, 예, 연준이 최대한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스탠딩 레포를 도입한다고 해서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될 것인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적어도 이 2019년처럼 네. 레포 시장에서의 단기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예. 결국은 연준이 또 이제 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속 강조할 일종의 이거는 이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철저한 분리를 계속 강조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3일이었죠. 퀄스 그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방송에서 힘줘서 했습니다. 예. 앞으로 있을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 조정은 논의하겠지만 기준금리 인상 논의는 한참 멀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제 연준이 그 지난 긴축 발작이죠. 2014년 긴축 발작을 일으켰던 이유로 생각하는 원인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야 테이퍼링은 섣불리 얘기했다가 시장 참가자들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본격적인 긴축과 이걸 혼동하고 있더라. 네. 그게 시장을 망가뜨렸던 요인이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시그널을 주더라도 기준금리 인상과는 철저히 동떨어진 것이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시장과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는 자기 반성을 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임 스케줄 밑에 표를 보시면 올 이제 하반기 중에 뭐 8월이든 9월이든 FMC에서 아니면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다른 행사에서 예. 뭐 FMC 전체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를 주고요.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부터 한 1년 정도 동안 테이퍼링 계속 하겠죠. 지금 이제 매달 1200억 달러를 사니까 한 달에 한 150억 달러씩만 줄여 나가면 곱하기 11을 하면 뭐 기본적으로 끝나는 거니까. 네, 끝나니까요. 예.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테이퍼링을 이제 계속 조금씩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다가 한 1년 정도, 한 예. 6개월 정도는 좀 쉴 겁니다. 시장 충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쉬다가 한 2023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대체로 지금 시장이 동의하는 형태의 긴축 스케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겨지거나 할 가능성보다는 최대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신중하게 갈 가능성이 이런저런 준비하고 있는 수단이나 과거에 혹은 연준이 갖고 예. 있는 계획이나 심지어 파월의 임기까지도 고려하면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다는 뜻이네요. 하시고 싶은 예, 그렇죠. 말씀은.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 이제 연준이 더더욱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제 앞부분의 표 두 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지난 2007년, 2008년 이후에 그 상황들을 보시면 3년간 네. 전체적인 가계나 금융기관이나 정부 부분이나 비금융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 일반 기업들이죠. 예. 그 전체적인 부채가 늘어난 규모보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늘어난 부채 증가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옆에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공공 부분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예.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조달 코스트는 많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면 부채는 늘어났는데 코스트가 같이 올라간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감안하면 연준이 조금 더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전보다는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
그 연준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난 이후 가장 취약한 고리.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신흥국들이 될 거고요. 한국은 이제 신흥국과 선진국 한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선제적으로 이제 이 신흥국들은 긴축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37개 그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고 올리고를 이제 그 차감한 그 차트를 나타낸 겁니다. 지금 올 2월부터 해서 2, 3, 4, 5월 계속 넉 달 동안 지금 신흥국 중앙은행들 중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중앙은행보다 올리는 중앙은행이 지금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뭐 아르헨티나나 헝가리나 뭐 이런 이제 동유럽이라든지 남미 국가들이 이제 이 취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미국의 테이퍼링을 그 나타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금 긴축 움직임을 먼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중국도 곧 긴축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이주열 총재도 연준하고 다른 스케줄로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시장에 계속 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테이퍼링에 따른 신흥국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 선제적인 어떤 대응들이 좀 필요하겠고 지금 그런 선제적인 대응들이 신흥국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 자체의 충격은 아주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어요. 요즘 금리가 왜 다시 꺾이고 있지? 라고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였는데 그건 좀 시장이 심리적으로 다소 과도하게 반응한 것 같다. 금리는 다시 올라갈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게 이제 테이퍼링의 충격을 각오해야 될 것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연준이 이야기하고 있는 타임 스케줄이 대체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러니 거기에 따른 불안함은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결국은. 그렇죠. 예. 네. 다만 뭐 2분기가 지나가고 3분기부터는 3, 4분기부터는 지금과 조금 다른 어떤 공기의 시장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걸 좀 이제 염두에 둘 가능성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어요. 자, 이데일리 이정훈 국장과 함께 연준의 생각, 연준의 일정,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영향, 방향성까지 좀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